연구개발 기능 부여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우주항공청 단일법안 도출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우주항공청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특별법 수정 안에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지연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의 최대 걸림돌은 무능한 정부와 국민의 힘이라고 맞받았습니다.